자, 24번. 자, buy consciously. 자, 의식적으로 구매를 해라. 생각 없이 구매하지 말고 좀 뭔가 생각을 가지고 구매해라. 자, make companies do the right things. 자, 사역동사가 쓰여서 목적 보호자리에 지금 동사원형 나와 있고, 그래서 회사가 올바른 것을 하게끔 만들어 봐라 라는 얘기야. 즉, 너가 물건을 구매할 때 회사를 올바르게 행동할 수 있게끔 이끌어줄 수 있다, 구매자로서. 이런 의미가 되는데, 자, as you may already know, what and how you buy can be political. 자, 너가 이미 알고 있듯이 말이야, 무엇 그리고 어떻게 너가 사는지, 이것이 정치적일 수 있다. 이 말은 즉, 뭐, 너가 구매자로서 누구의 물건을 사고 어떤 물건을 사느냐가 어떤 그 회사가 앞으로 그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너가 이끌 수 있다. 정치적으로 이끌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거든. 자, 여기에서 지금 간접 의문문인 의문사, 그 다음 주어 동사, 이 간접 의문문이 명사의 역할로 주어 자리에 이렇게 나와 있지. To whom do you want to give your money? 자, 누구에게 너는 주고 싶니, 너의 돈을? Which companies and corporations do you value and respect? 자, 어느 회사 또는 기업을 너는 가치 있게 여기고 존중하니? Be mindful about every purchase by carefully researching the corporations that are taking our money to decide if they deserve our support. 자, 신경 써라. 뭐에 대해서 신경 써라? 모든 구매에 대해서 신경 써라. 이 말인즉 어떻게? consciously하게 buy 구매해라라는 말이지. buy ing 하면 뭐뭐 함으로써. 자, 면밀히 조사함으로써 말이야. 그 기업을 어떤 기업이냐면 우리의 돈을 taking 가져가는 기업이야. 자, 뭐 하기 위해서? 자, 여기서 결정하기 위해서 무엇을 이렇게 을을 목적어 자리에 if가 나오면 만약에 뭐뭐라면이 아니라 뭐뭐인지 아닌지, 즉 whether랑 바꿔 쓸수 있는 표현이지. 뭐뭐인지 아닌지. 그래서 아, 뭐인지 아닌지 여기서 they가 가리키는 건요 corporations 기업들이고, 기업들이 우리의 support 지지 지원을 deserve 받을 만한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우리의 돈을 가져가는 기업을 면밀히 조사함으로써 모든 구매에 대해서 한번 신경을 써봐라. consciously하게 구매를 해봐라. 라는 얘기고. 자, do they have a record of polluting the environment, or do they have fair trade practices and an end-of-life plan for the products they make? 자, 여기서 they가 가리키는 건 역시 corporations고, 그 기업들이 환경을 polluting, 오염시키는 어떤 record, 기록을 가지고 있나? 또는 그 기업들이 공정, fair, 공정 무역 관행을 가지고 있는가? 또는 그 제품의 end of life plan, 즉 수명 계획,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가? 그들이 만드는 그런 제품에, 그러니까 좀 오래 쓸수 있는 걸 만드는지, 아니면 그냥 잠깐 뭐한 2, 3년 쓰고 그냥 그어 폐기가 되는 막 요런 식의 제품을 만드는지. 요것도 왜 중요하냐면, 꼴랑 1년 쓰고 버려질 제품이면 그게 나중에는 그 환경 쓰레기가 돼서 환경 오염의 주또 원인이 되기도 하니까. Are they committed to bringing about good in the world? 해서 그 기업들이 be committed to 하면 어디 어디에 헌신하던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 to가 to 부정사의 to가 아니라 전치사의 to야. 그래서 이 뒤에 명사 형태인 동명사 bringing이 나온 거잘 한번 봐두고. 여튼 그래서 세상에 좋은 것, 좋은 일, 이것을 bring about 하면 일으키다, 발생시키다거든. 그래서 좋은 것을 일으킬 것에
be committed to 헌신하고 있는가? 자, 그래서 for instance 예를 들어서 my family has found a company producing recycled plastic packaging free toilet paper with a social conscience. 자, 예를 들어서 나의 가족은 말이야 발견했습니다. 회사를 발견을 했는데 어떤 회사냐면 producing 생산하는 회사야. 이 명사를 꾸며주는 이 producing은 형용사 현재 분사인 형용사 역할을 하고 있지. 그래서 회사는 회사인데 생산하고 있는 회사네. 뭐를 재활용이 되고 그다음에 플라스틱 팩 포장이 free 없는 그런 화장지를 뭐와 함께 사회적인 양심과 함께 말이야. 오, 요런 회사를 발견을 했대. They contribute 50% of their profit to the construction of toilets around the world. 자, 그래서 그들은 말이야. 지금 회사에서 일하는 그 사람들은 contribute 기부하는데 50%의 profit 수익을 수익의 50%를 기부를 한대. 어디에? 전 세계에 화장실 construction 건설하는 데 있어. 건설하는 데. 그리고 we are genuinely happy to spend our money on the on this special toilet paper at, each month. 그래서 우리 이 가족은 말이야 정말로 행복합니다. 뭐해서 우리의 돈을 써서 말이야. 어디에 이 특별한 화장지에 매달. 자, 그러면서 remember that the corporate world is built on consumers. So as a consumer, you have the power to vote with your wallet and encourage companies to embrace healthier and more sustainable practices with every purchase you choose to make. 자, 그래서 주제문이 나오고 있어. 기억해라. 자, 뭘 기억해라? 대이하를 기억해라. 즉, 이 기업 세계는 말이야, is built, 만들어져. 뭐를 기반으로 만들어지냐면, 소비자를 기반으로 만들어져. 그러니까, 아까 맨 처음에 뭐? 아, 정치적일 수 있어. 너가 이렇게 이끌어낼 수 있어. 기업을 좀더 좋은 방향으로 하게끔 이끌어줄 수 있어. 소비자가. 그러니, 소비자로서 너는 힘이 있는 거야. 어떤 힘이 있냐면, 너의 지갑으로 to vote, 투표할 힘이 있어. 정치적으로 아까 얘기했지, 투표를 할수 있다. 그래서 투표할 힘이 있어. 그리고 또 투표할 힘, 그 다음에 권고할 힘이 있어. 너에게는 회사로 하여금 to embrace, 포용하도록, 받아들이도록, 뭐를 더 건강하고 더 지속 가능한 관행을 받아들이도록 말이야. 뭐와 함께? 모든 구매와 함께 말이야. 너가 make a purchase 하면 그게 구매하다거든. 그래서 너가 구매하도록 선택하는 그런 모든 그런 구매와 함께 지속 가능한 관행을 받아들이도록 권고할 만한 힘을 너는 가지고 있어. 이런 의미가 되겠네. 자, 26번. 26번은 카밀 플레마리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어. 그래서 이 사람은 was born at Mont Blanc, France. 이거 좀 프랑스에 Mont Blanc라는 얘는 지금 프랑스에 있는 어떤 그 지역 이름이고 하여간 여기에서 태어났대. 자, he became interested in astronomy at an early age, and when he was only 16, he wrote a book on the origin of the world. 해서 그는 그래서 이 카밀이라는 사람이 이제 남자고 be interested in 하면 관심 있다, 흥미 있다지. 그래서 astronomy 해서 천문학에 관심이 있었어. 어린 나이에. 그리고 그가 16살 때 그는 책을 썼는데 뭐에 대한 책을 썼냐면 세상의 오리진 기원에 대한 책을 썼대. The manuscript was not published at the time, but it came to the attention of Irvine Louverio, 뭐 블라블라 하여간 프랑스 말이어서
The director of the Paris Observatory. 자, 그 원고는 말이야, not published, 출판되지 않았다. 수동태, at the time, 그 당시에는. 그러나, 여기서 이시 가리키는 건 the manuscript고, 그 원고는 관심을 끌었어. 누구의 관심을 끌었냐면, 요 사람의 관심을 끌었어. 근데 이 사람이 누군지 몰라서 컷만 나오고 이렇게 보충 설명 나온 거야. 이 사람은 누구래? Your Paris Observatory. Observatory 하면 관측소 또는 천문대잖아. 그래서 그 파리의 그 천문대 director, 관리자구나 이 사람이. 자, 그러면서 he became an assistant to Louvery in 1858 and worked as a calculator. 그는 이 사람의 보조가 되었어, 이때. 그리고 계산원으로 일을 했다. At 19, he wrote another book called The Plurality of Inhabited Worlds, in which he passionately claimed the life exists outside the planet Earth. 자, 19살 때 그는 썼는데 또 다른 책을 썼대. 뭐라고 불리워지는 책을 썼냐면, 요렇게 불리워지는 책을 썼어. 자, 근데 in which에서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인데, 이렇게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나오면 이 뒤에는 완전한 문장 형태를 띄어야겠지. 그래서 아, 그가 열정적으로 주장했어. 그책 속에서 in 그책 속에서 뭐를 주장했냐면, 아, 생명, he exists, 존재한다. 어디에? 지구 밖에 말이야. 요렇게 주장을 했대. His most successful work, Popular Astronomy, was published in 1880 and eventually sold 130,000 copies. 그의 가장 성공적인 작품, 컴마, 컴마, 보충 설명, 작품 이름은 Popular Astronomy. 그게 출간이 되었어, 1880년에. 그리고 결국 was sold, 팔렸다. 얼마만큼 팔렸대? 13만 부만큼 팔렸대. With his own funds, he built an observatory at Juvisy and spent May to November of each year there. 요거 프랑스 이름이어서 이름이 주비스가 맞는지 아닌지 몰라. 하여간 그의 그 own funds, 그의 자신의 자금으로 그는 지었는데, 천문대를 지었어. 어디에? 여기 그 지역에다가 지었어. 그리고 지냈는데 5월부터 11월까지 매년 그곳에서 지냈대. In 1887, he founded the French Astronomical Society and served as editor of its monthly publication. 자, 1887년에 그는 요거 find의 과거 found, 과거분사 found, 요게 아니라 얘는 기본 현재형이 found, 그 다음에 found, did, founded. 요거 이 found가 설립하다라는 동사 원형이고, 그 다음에 얘가 과거형, 야 설립했다. 그래서 요거를 설립했다. 그리고 편집자로서 served, 복무했다, 일했다. 어디에? 매월 간행물에. 자, 여기까지. 고생했다.